로드리게스의 곡이죠. 라쿰파라시타 인트로 부분을 다섯 마디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에 본그 전주곡에 해당되는 곳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 정도를 인트로 부분을 따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. A 마이너, 그러니까 5 플랫에서 이루어지는 A 마이너, G, F. 자, 이것을 첫 번째 마디로 일단 진행을 해봅니다. 맨 처음에 6번선 5 플랫, 라를 치시고 A 마이너 잡은 코드 그 상태에서 레스케터 주법으로 요령은 손톱 등으로 IMA 요세 손가락을 차례대로 이렇게 훑으시면서 치면 됩니다. 뮤트는 왼손입니다. 네. 네, 이렇게. 그 다음에 연결될 때 E7 잡고 6번선 베이스 치시고, E7 코드는 E 잡은 상태에서 4번 손가락으로 2번선 3플랫을 누르시면 되죠.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, 레스카토로 훑으시면서 주로 1, 2, 3번선 정도를 훑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치시고, 3번선, 2번선을 같이 치고, 그 다음에 4번선, 3번선을 그 다음에 연결해서 치면 됩니다. 한번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. 중요한 건그 다음에 바로 베이스 부분을 5번선 E플랫 C를 치시면 됩니다. 연결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A마이너죠. 다시 반복 E7. 다시 A마이너.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빨리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전체적으로 다섯 마디인데 첫 번째 마디는 임의로 만들어진 인트로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전주 부분이죠. 베이스 진행을 잘 보시고요. 여기까지 밑에 악보를 잘 보시면서 연습을 계속 해보십시오.